내 자리 너무 안 좋다. 이쪽 능선에서 너무 나 그냥 처맞고 죽어야 돼. 본다. 둘. 아 양각이 있네. 떨려. 아 너무 떨려. 무슨 아이템이 잘 나오는 지형은 없어요. 특히 부착물은 AI 그 무기 같은 경우는 뭐 무기 종류가 잘 나오는 경우 그런 부분이 있어도 무슨 특별한 무슨 부착물 하나가 잘 나오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걸 뿐이에요. 아니 아니 시청자 얼마 사격장 온 사람 없겠지. 땡기는 거 못 봤는데 뭐 차 타고 가는 미친 애들은 없을 확률이 높죠? 사격장을 차 타고 가진 않으니까. 솔로 레이팅 3000점 보통 하냐고요? 지금 3000점이 없는데? 지금 랭킹 1등은 3000점이 아닐 텐데? 3000 등대 말하는 거 아닐까요? 레이팅 3000이라는데? 레이팅 3000이면 시즌 끝날 때 최상위권이 3000점대죠. 그죠. 아 등수 등수 3000 맞죠. 때문에 뭐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등수로 봐서 알 수가 없는 게 버스 타면 얼마든지 등수 10위권 안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솔로라고 하시지 않으셨나? 아 솔로? 솔로면 뭐 아 근데 솔로에도 등수 올리는 거하고 실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 저는 등수 별로 상관 안 하거든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은 몇 등 대충 몇 퍼센트 안에만 들어오면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킬 되다고. 뭐가 W 조금 뭔데? 아, 저 지금 차 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녹토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와볼게요. 네 50발 정도는 먹어놔야 되겠다. 템파밍 운도 있다고요? 템파밍 운 자기장 운 안 좋아도 그걸 극복하는 게 실력이죠? 파밍 안 좋다고 1등 못하진 않잖아요? 파밍 안 좋아도 플레이 얼마든지 잘해가지고 1등 할 수 있어요. 권총만 먹어도 1등 할 수도 있고 다 실력이에요. 그렇게 1등을 하는 게 잘못 들었나요 제가? 내가 보기엔 운 비중이 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일할 때 제일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오 좋아. 월요일 좋아. 같이 불러 핑핑아. 좋아서 난리 따는 멍청인 이 세상에 너뿐일 거야. 월요일 좋아. 맙소사. 진짜 맛있는 날이야. 제발 그만해. 냠냠 캔셜 보고. 세 개 먹어. 아 내일 월요일이죠 그럼. 내일 월요일이네. 와, 월요일 좋아.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구나. 월요일 좋아. 감사합니다. 혹시 M4 보신 거 있나요? 저 아니요 못 봤어요. 어디 있습니까 홀로프레임? 그 2층에 있어요 그 건물. 오토바이 잘 타는 법 좀 있을까요? 오토바이 저도 못 타요.
법은 잘 타는 법은 알죠. 일단은 언덕을 언덕이 만나기 전에 언덕 가기 전에는 속도를 줄이면 돼. 어? 바다에 보급 떨어지는데? 보트 구해야지. 나 소염기 구해야지. 어 보트 저기 있다. 이거 맵 바깥에 떨어지는데? 아 개빡치네. 근데 맵 바깥에 떨어져도 저 보급 먹을 수 있으면 맵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배그 운빨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못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잘하시는 분들은 배그가 운빨이라고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털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가 뭐 때문에 이기는지 알거든. 배율이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지는지 모르니까 이제 운빨이라고 하죠. 왜? 모르니까. 지는 이유를 모르니까. 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게 운빨인지 내 실력인지 알지. 지는 이유를 모르니까 실력이 없어서. 저거 먹고 올게요. 어? 맵 바깥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과연 아니에요. 뭘까? 아 뜯기 전에 기도 좀 합시다. 뭘까? 아 뭘까? 오! 에따 8배율! 8배율 하나 더 있어요. 저 8배율 있어요. 그, 그리고 거기 그 칙패드 하나 버리고 왔었는데 그 아까 전에 그 홀로그램 있던 방에. 어 이제 저 대탄도 어디서 봤는데. 그래요? 아, 뭐 대탄은 없어도 상관없긴 해요. 어차피 5발이나 7발이나 이게 탄속이 빨라서 은근 맞추기 쉬워요. 어떤 총은 저희 차구에서 가야 됩니다. 차 좀 구해주실래요? 저 오토바이는 여기 복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아까 네, 거기서 칙패드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복이 있어요. 그 집이요? 뭔 집이었지? 이 집이었나? 아... 도로 반대편 여기 어딘가에 하늘색 1층 집이었나? 여기 노란색 핀 근처인데? 아니요 하늘색 아니에요. 그 홀로그램 버렸던데 맞죠? 네. 홀로그램 2층 있던 그 2층 그 홀로그램이 2층 오른쪽 방에 있었잖아요. 그 네. 방에 그대로 있어요 지표대가. 같이 떨어뜨려놨어요 그 옆에.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어? 안 먹어지는데? 뭘 버렸어? 먹을 건 얼마나 들고 계실까? 저 127이요. 저 312. 127 그러면 제가 구급상자 하나 더 드리고 드링크를 받아야겠네. 제 탄은 왜? 저 안 쓰니까 이제 7탄. 그다음에 칙패드 4배율. 어 뭐야? 4배율이요? 그럼 8배율 버려야지. 예. 남는 거예요? 네, 남아요. 그래요? 그래도 4배율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래도 한 저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총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에미사네요? 예 아, 아까 보급 먹으러 갔던 데서 에미사 뜬 거예요? 예스 칙패드 달려있어요? 달려있죠 앞에 달린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앞에 소형기 달려있습니다 위치 들키지 않아. 지금 소형기 소형기 소음기라서 총 쏠 때 위치 들키지 않아. 아주 좋아. 돌산 올라가서 한번 해봅니까? 저희 8배율이잖아요. 너무 개판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것도 잡아야 되고 밑에 있는 것도 쏴야 되고 사총알이 좀 많긴 해요. 많아서 저는 괜찮은데 7탄 몇 발인데요? 20발밖에 없잖아요. 한 50발은 넘어야죠. 그래도 쓰려면 50발 있어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저 8배율에 스카 쓰면 돼요. 아 이거 돌산 근처에선 차 버릴게요. 이거 버기 버릴게요. 돌산, 여기. 어 돌산 위에 둘 돌산 위에 둘 돌산 위에 둘 돌산 위에 둘 둘 어디 있고? 확인해 저기 SW 방향 둘 걸어가고 있었어요. 둘 좀 낮은데? 아니 높은데? 오신 분 있나? 그리고 저 NW 보급 낮은데 높은데? 좀 낮은데 있어요? 낮은데 높은? 있을걸요? 약간 네. 낮은데 있었을걸요? 저희 제 방향에서 210 바로 위에서 위에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아 저희 그래요? 뒤밟으면 될 것 같은데 딱 두 명 달려가고 있었어요. 뒤밟고 뚝배기 날리죠. 오신 분 있나? 눈쟁이네 방금 나 못 봤어. 위에 보고 있어서 보였는데
싸운다. 저기 이 2층 집 그 저희가 갈려던데. 아 하얀 다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위에 먼저 처리하죠. 저 있다. 240. 맨 앞에 있나 보네요. 네, 엄청 끝부분에 있어요 지금. 이제 끝부분 도착했어요. 걔들 먼저 처리하고 밑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뚝배기 날릴 수 있으면 날리죠. 다운? 얘 혼자밖에 없어? 뭐야 파밍 개. 쏜다. 뒤에 있어 뒤에. 이스트 다운. 기절. 아 다운 누하기. 파킬 안 됐어요? 이스트 처리하죠. 확킬 시키죠. 붙을게요. 뭐 확킬 떴어요. 에이, 근데 나 머리가 뭐 거의 다 따랐는데. 그 시체도 머리 다 날렸어요. 이스트 싸웠는데. 버기. 제가 이쪽 팀 같은데, 얘 팀 같은데 버기가. 뒤 언덕 위. 아씨 양각 잡히겠는데? 조심. 안 보여요 제가 거기서. 뒤에 엠프 동기. 킬. 뒤에 있다. 하나 더. 한 명 다운.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오른쪽? 아 오른쪽에 하나 아닌데? 있어요. 아닌데? 안 보여요 제가 거기서. 우리 가야 돼 근데. 네 저희 가야 돼요. 파밍 못할 것 같다 죽인 애들. 일단 기절 시킨 애 살릴 때 살리는 거 냅두고 위에 올라가서 파밍하고 움직일게 바로 그냥. 저 먹을 게 없거든요. 요 바로 앞에 시체 안 먹었어요. 저 앞에 있다. 이스트에서 올라오는 애들 있다. 드링크 좀 드려요. 드링크가 하나도 없어요. 구급상자 4개. 하나씩 드렸어요. 하나씩 드렸어요. 오케이 다 드릴게요. 가야 돼요. 10초 먼저 뛸게요. 오케이 불산을 내려가야겠죠. 내려가야죠. 무조건 내려가야 돼. 제일 좋은 거는 저 반대편 언덕 먼 건데 W에 저기가 막 조그만 능선 있어서 밑에. 아 유에이지. 유에이지랑 다시 지나갔어요. 285. 예. W 가요. 냅두죠 저건. 우린 일단 가야 돼. 우린 내려가 가지고 뒤에서 내려오는 애들 봐야 돼. 한 명 기절. 나 S 240. 둘 다 다운. 나이스 둘 다 킬. 여기 노란 다시야. 아, 밑에 여기 눈쟁이님이 내 바로 밑에 하얀 다시야. 거기 사운드 N 방이야. N 방이야. 내린 거 같은데. 얘들 죽은 건가? 아 온다 일로. 한 대 M 이사. 애답 있어. 아아 하나 기절. 안사님이 쏘신 거구나. 하나 뛰어요. 뚝배기 둘 다 킬. 나이스. 애답이랑 에미사랑 소리 너무 헷갈려. 저도 헷갈립니다. 아 금방 삼뚝 한 명 있었는데 뚝배기 날려가지고 어! 발 앞에 한 명. 240 SW 삼뚝에서 한 명 기절.
아 저기 왼쪽 왼쪽 나무 뒤에 오케이 오케이 체크. 가만히 있어요. 붙는다 붙는다 누워라 살리러. 살려라 저거 그냥 오케이 나이스. 드링크만 좀 뺏으러 갑시다. 여기 차 있으니까 이거 타도 되거든요. 차 연료볼까요? 연료 충분해요. 차 피는 반인데 사운드 자기자 아닌데? 165 일단 얘들 먹고 자기자 안 조심. 예 30초 와 선화 소형 소음기 앞에 그럼 소형기를 제가 가져갈게요. 어 얘도 앱답이네. 그래요? 더블 앱답? 굳이 내가 저 탄을 다 쓸 필요는 없어. 10초 남았다. 차차차 유해진데 저거 타고 갈래요? 차차차 예 타죠. 이거 아파요. 돼, 이거 개 아파. 이거 개 아파 진짜. 개 아파 이거. 개 아픈 거야 이거. 이거 언덕으로 그냥 바로 달리죠. 이거 멈추고 나선 진짜 아파요. 그냥 언덕에 가서 그냥 언덕 앞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왼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멈출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그냥 세우세요. 뒤에 다시야 내렸어요. 일단 피 좀 채울게요. 걸어 올라올 거예요. 얘도 피 채울 텐데 올라왔다. 다운 삼뚝 개 삼뚝 드세요. 여덟 명. 아 뒤에 돌 돌 돌 돌 돌에 누워 있어요. 나이스. 그럼 능선아래 내려올게요. 안 맞아 안 맞아. 나 와, 우리 왜 못 봤지? 나 길리 끼고 인 줄 알았어. 아 이거 나쁜 놈인데. 삼뚝 드셨어요? 아니요 저 피 채우고 있다가 죽었어요. 피 채우고 삼뚝 놈이야. 드세요. 저희가 자리가 좋은 건가 이거? 뭐야 삼뚝 없는데요? 아야 또 너무 아 이거 지금 뭐야? 살려야 되는데. 능선 내려오세요. 10초 남았어요. 이거 없어요. 피 채울 각 안 나와요. 오케이, 그냥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자기 3, 2, 1 그냥 뛰어야 돼. 어때? 그냥 뛰어요. 저 버리고 뛰어요. 뭐야 살린 거 아니었어요? 못 살렸어요. 아 살린 건 줄 알았는데 아 너무 급하게 왔다. 근데 요 위에 능선에 하나 있거든요 일단은. 네 그 AK 일단 그 아마도 올라올 거예요. 아마 한 명 일단 올라올 거예요. 저 위에 머리 아닌가? 방금 330방향 능선 뒤에 모르겠고 일단은 피 좀 치웁시다. 내 자리 너무 안 좋다. 이쪽 능선에서 너무 나 그냥 쳐맞고 죽어야 돼. 불. 아 양각인데 이거. 불 다 붙는다. 나이스. 이제. 아 이거. 피. 하. 떨려. 아 너무 떨려. 삼뚝 끼고 있었나 그 막시체? 몰라요. 몰라 씨. 연막 어그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아.
기절. 하나 더. 나이스 하나. 이쪽 능선지 있겠네. 예. 지금 말라 여기 누가 있을 수도. 근데 건물이 걸쳐 있어가지고. 클리어하자. 아! 정조준 했어야 되는데. 아! 아, 이거를. 아. 와, 야, 너무 아쉽다.